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오늘 했죠. 자, 1번은 손해배상 책임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중개인의 장소 제공 세 가지죠. 그 1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은 1억 했는데 손해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은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나머지 2억은 자기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되죠. 그 1억 보험회사가 배상한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다 내놔야 돼요. 그럼 보험 안 들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보험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억울하지만. 왜냐하면 재산이 항상 많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2번 장소 제공이고요. 3번은 그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보정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셋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다. 그 답이 4번입니다. 분사무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세 개면 각각 1억 하면 3억.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가입해야 돼요? 2억 이상. 그럼 4억이 아니고 5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5억 이상. 1번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1억보다 더 초과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산은 많고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재산 빼돌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나무 이름으로. 재산 있으면 압류해가지고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재산 돌려놓고 많이 하죠. 특히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은 많이 그렇게 개발업은 디벨로퍼 이게 시행사 이런 사람들은 사기 많이 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디벨로퍼 시행사는 80% 이상 사기쳐요. 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없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부도 내버리고 도망가면 자기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산 다 빼돌려놓고 해야 돼. 자기 앞으로 재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또 이거 빼돌리라고 하면 이상하긴 한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답 4번입니다.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1번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7명 암기해야 되죠. 개업공개사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3번 오늘 등록 취소할 수 있다에 이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위반해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해석상 업무 정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등록 취소는 못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4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도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기출 문제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예치기관은 뭐였어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만 규정되어 있었죠? 우체국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이러한 규정은 없는데 거절할 수 있겠죠. 예치 권고제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계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개업공인계사가 의뢰인한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권고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팔아놓고 매수인 돈 준다고 하니까 나 안 받는다. 절대 안 받는다. 등기 완전히 넘어가면 그때 받겠다. 예체라. 이렇게 하는 매도인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아이 왜 그럽니까? 매수인 돈 준다고 한데 일단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중개 보수. 보수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3번처럼 일반적인 내용 하나, 4번처럼 계산하는 거 하나. 3번 원칙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고 했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있는데 어느 시도조례라고 했어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라고 했죠. 오늘 예를 들었잖아요. 미추홀구 인천시 미추홀구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걸 중개해도 인천시 조례라고 했죠.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기준.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이 부담하죠. 각각. 매매비용은 민법에서 균분입니다. 포상금도 두 명이 동시에 오면 균분 나눠서 줍니다. 반반 두 명이 오면. 근데 여기는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중개보수를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각각 받죠. 쌍방 각각 받습니다. 4번 무등록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업자, 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업, 직업의 줄임말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수청구권이 없고요. 다만 우연한 기회에 오늘 오후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으면 그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다면 받아도 된다.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무등록업자는 못 받아요. 무등록업자 직업을 하는 사람은 보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이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도 내가 소개시켰는데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는데 개업공개사 몰래 자기들끼리 계약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계약 성립에. 근데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정적 기여했다는 거. 이름도 성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 그러면 쉽지 않죠 입증하기가. 그래서 입증했다면 몰래 자기들끼리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개업공개사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 4번이고요. 4번 문제가 점유계정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자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 중개를 했고요.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가 얼마냐면 그 시도조례 보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계정을 한 게 아니죠. 지금 갑한테 세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보면. 병이라는 세입자한테 세를 놨죠. 임대차 계약을 A가 중개를 했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5천이고 5천 곱하기 0.4 하면 20만 원이라고요. 자 이런 경우 A가 을이 A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갑이 A에게 지급해야 되는 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병이 A에게 지급해야 되는 건 얼마인가를 보면 되겠죠. 얼마냐고요. 을 개업공개사가 을 매수 의뢰인이 A 개업공개사가 뭐 했다고요. 매매 중개도 하고 임대차 중개도 했다고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인데 그때 기출문제에서 거의 90%가 80만 원을 답으로 했어요. 동일 이거 생각하고. 뭐가 빠졌어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여야 됩니다. 동일한 기회가 아니고 이거 집 팔고 나서 1년 후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내야 되죠. 동일한 기회에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지금 여기에는 뭐가 빠졌다.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병한테 세를 놨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100만 원. 갑한테 80만 원. A한테 2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 정답은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딴 문제를 지금 풀고 있구나. 이 문제가 아니네. 문제가
지금 제가 아 그렇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문제도 못 나고 해서 그런데 기출문제가 이런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이거는 100만 원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내드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네 진짜로. 그 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문제를 저도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문제 보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80만 원이네 이거. 4번은 개업공개사가 Y 소재 X 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요거는 점유계정이 맞죠? 그대로 지금 갑이 매도인이면서 또 임차인잖아요. 그 자리에서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가 1억 8천 보증금은 볼 필요 없죠. 매매에 대한 것만 적용하니까 1억 8천인데 임대차 기간도 볼 필요 없고요. 그 매매가 1억이면 얼마라고 돼 있어? 5천만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상한료율이 0.5%라고 돼 있죠. 곱하기 0.1억 5천 곱하기 1억 8천 곱하기 0.5 하니까 얼마예요?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 80만 원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여기서는 100만 원, 100만 원도 보기는 있기는 하네요. 이거는 80만 원 맞죠? 동일 같은 매도인한테 다시 세를 놨으니까. 근데 이 취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또 나온 거 있어요. 기출문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개업공개사들이 작업을 한다고 그 판 사람 저 불만이 많아가지고 괜히 지금 뭐 빼갈 수도 있고 바꾸는 게 낫습니다. 세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소개시키면 또 그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차에 대한 보수 말은 지기 20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임대차나 매매나 보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매매가 거의 80%에 육박하잖아요. 요즘은 매매가 2억이면 전세가 1억 8천인 경우도 많아요. 그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렇게 융자 받아가 사거나 이렇게 갭 투자한 사람은 보증금 내달라니까 못 내줄 돈 없다. 나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돈 한 푼도 없다. 네가 그냥 인수 이거 하든지 안 그러면 나는 뭐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은 받아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그걸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대요. 시세가 지금 보증금보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억 하다가 내 보증금이 1억 8천이에요. 근데 시세가 1억 7천이야 지금. 근데도 돈 내줄 돈 없다. 알아서 사든지 안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어차피 뭐 망해가 도망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 게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역전세난 이런 말 있잖아요. 역전세난. 역전세난은 주인이 돈 내줄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세가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줄 돈 없으니까 네가 사라 세입자한테. 그럼 세입자도 골치 아픈 거예요. 돈은 안 내주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차라리 그만 명의라도 넘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안 주고 돈은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잖아요.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인한테. 자 그래서 4번은 답 1번입니다. 이거는 점유계정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이건 오직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는다. 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5번 인장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고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리얼은 인장 변경 등록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네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나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죠. 업무 정지 휴업은 6개월이잖아요. 길어야. 이 간판 한번 뗐다 붙였다 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 1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차가 와서 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건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간판 철거 안 하면 따로 과태료 업무정지는 없어요. 간판 철거 안 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행정대집행법인데 시험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간판 철거한다. 안 하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지 따로 업무정지 과태료는 없다. 간판 철거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7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 하여야 할 상입니까? 안 해야 될 상입니까? 해야 될 상입니까? 해야 될 거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고요. 니은에 주소 성명 인적 사항은 공개 안 한다고 했죠? 니은 공개 안 하고요.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이잖아요. 입지 조건 해야 되고요.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했잖아요. 공개해야 될 내용. 그래서 니엄만 공개 안 하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같이 시작. 특상태 조건 공금 이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소재지 면적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상태 조건 공금, 대중교통 이런 게 입지 조건입니다. 답 4번이고요. 8번 거래계약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에게라고 하면 쌍방이죠. 쌍방교부 5년 보존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는 중개 완성도 안 시켰는데 그냥 대필 대서 임차인 임대인이 와가지고 계약서 써주세요 요대로 그냥 써주고 명판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대서 해줬어요. 10만원 받고. 근데 가짜 임차인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은행 융자만 받아먹고 제2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아먹고 도망갔어요. 계약공개서 책임 있다. 자기가 중개 완성한 경우 계약서 써야 되지 계약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적어달라는 대로만 적어줬다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임대인 임차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건의 인도일 시 계약서 기재할 사항이고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할 사항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시작.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기재되어야 하죠. 이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문제 5번처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